충정실 57권, 충종 21년 8월 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1526년, 명가정 5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충정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근사가 치게 하였다. 백천에 사는 백정 조근소는 그의 동료인 이성 이수문과 작당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근소의 아비 효동이 포도장 주일손과 군대를 데리고 추격했으므로 이성 등이 조근손을 자기들 집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하루는 사람 없는 야산에서 효동을 만나자 이성이 먼저 쏘고 이수문이 다음에 쏘았으며 그의 아들 근손도 따라 쏘았으므로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뒤 근손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그 어미가 포도장 주일손에게 달려가 고발했습니다. 일손은 즉시 군조를 데리고 엄포하러 가서 활로 쏘아 명중시켜 죽였습니다. 일손은 근손의 죄악에 분노를 느껴 즉시 머리를 베어 배천 관아에 진고했습니다. 군수 신하니 조사해보니 과연 조근손의 머리통이었다고 합니다. 충정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7일 무오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경주 등 16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모두 흔들렸다. 충정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저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임권이 아뢰었다. 우리나라는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졌으나 근래 교화가 신명되지 않아서 강상과 강상의 변괴가 속출되어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해도에서 또 아비를 시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흉년 때문에 도둑이 되었고 부자간의 천륜도 보존할 수 없어 잔해하는 시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런 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음양의 변고나 괴이한 초목의 변고가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천리와 민의가 거의 다 말살된 것입니다. 조정에서 이런 일을 경악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민속이 투박해지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형제간의 불화도 일륜의 큰 변인데 이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 놀라겠습니까? 대저 일륜을 유지시키는 것은 강상뿐이니 이와 같은 일은 위에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예의염치는 나라의 사유다. 따라서 사유가 확립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고야 만다 했습니다. 근래 염치의 도가 무너져 이를 말할 적에 용인의 그름과 정사의 조그만 잘못만 논할 뿐 말해야 할 대탐 대적이 있는데도 빠뜨리는 것이 많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조근손을 잡은 사람들의 행실에 관한 일은 당초의 구포 절목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주문하여 주의를 정한 뒤에 상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손이 아비 효동을 시해한 일에 대해서는 이성의 초사에 내가 먼저 쏘자 조근손과 이수문도 쏘았다 했고 이수문의 초사에는 나와 이성이 쏘아서 명중시킨 뒤에 근손도 쏘았으므로 드디어 죽었다 하여 초사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손은 이미 죽었지만 대죄를 정함에 있어 상세히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치국해서 아뢰게 하리까 아니면 별도로 경관을 보내어 치국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부 난관을 불러서 다음 사항에 대해 대신들과 자세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조근손은 이미 죽었지만 죄가 매우 악독하니 그 죄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전일 노범근은 서울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잡아다 추문했었다. 이번에는 외방 사람이니 조관을 보내어 치국하게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치국하게 해야 하겠는가 하며 삼공이 의논드리기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본도 관찰사가 치국을 끝내고 계문한 뒤에 주의를 정했었습니다. 그날의 본도에서 발생되기 전에 조정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잡아다 추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크고 극악하니 역시 잡아다가 추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두 강도들로서 중도에 도망칠 우려도 있고 정범도 이미 죽었습니다. 조관을 보내어 추국하도록 하셨사니 전교하기를. 품계가 높고 이를 잘 아는 조관을 보내어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충절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8일 김희 세 번째 기사 대사 류여림 장량 원계체 지평 권예 이언적의 아래기를 조강 경영관이 근일 정사의 말단만 논하고 대탐 대적은 빠뜨린다고 아뢰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살피는 것은 본부의 직임인데도 신 등이 잘 살피지 못해서 시종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측의 이끼가 송구스러워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영관이 강론할 적에 대탐 대적의 일에 대해 아뢰었다. 대탐은 수령을 말하고 대적은 아비시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간이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이후 여림 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사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충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8일 김희 네 번째 기사 대사관 남세준 사관 김섬 헌남 김희여 정은 황헌 박홍림이 아뢰기라 아침 경연에서 전한 임건이 이를 말할 적에 정사의 조그만 잘못만 논할 뿐 대탐 대적은 빠뜨리고 있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했습니다. 신등은 이 말을 듣고 지극히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신등이 미처 듣고 아뢰지 못했으니 이는 신등이 직임을 잘 수행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직의 이끼가 송구스러워 감히 사피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침 경연에서 전하니 아비시해한 일을 논하다가 이어 대탐 대적에 대한 말을 했었다. 그러나 이는 대간을 책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8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8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성세창을 전라도 관찰사로 허허벌 홍문관 은교로 임명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8일 김이 일곱 번째 기사 경기의 상령 함경도의 문천 평안도의 성천 창성 등 고을에 큰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사헌 류여림과 대사관 남세준 등이 임건의 계사에 따라 합사하여 채직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세 번까지 아뢰었으나 사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서남방에 불같은 음기가 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성절에 망골례를 행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로 채직시켜 주기를 다섯 번 아뢰었으나 사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문로가 채직시키는 명을 기다리겠다고 아뢰고 나갔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여러 날 사피한다고 아랜 일에 대해 위에서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홍문관이 대간의 일을 논했다면 모르겠거니와 이는 임건이 글의 임에서 논한 말이다. 드러나지 않은 일로 채직시킨다면 이 또한 그런 일이니 이 뜻으로 대간을 불러서 말하라 하였다. 유여림 등이 명예의거 다시 와서 전처럼 사피한다고 아뢰었다. 두 번이나 아뢰었지만 사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0일 신효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임건이 대간을 논한 일에 논한 것이 그를 임하여 강하다고 우연히 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임건이 의당 스스로 와서 자기의 뜻을 아뢰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대간도 여러 날 사피하는 것이다. 위에서 그 뜻을 임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를 임하여 논한 것을 따져 묻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 묻지 않았다. 다른 일이라면 의당 대신들에게 물어야겠지만 이 일은 그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임건이 스스로 와서 말하면 상하의 마음이 의당 절로 풀릴 것이다. 이 일은 서서히 대신들과 의논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의논해서 하려라. 또 대간이 어제는 사면만 했었지만 지금은 물러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사한 경우는 아니니 내일 조참과 조강에는 입참해야 할것 같다. 그러나 반열에 나왔다가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겠다고 할 경우 도로 정지하는 것도 안될 일이다. 하지만 조참은 조화와는 같지 않아서 도로 정지하기가 쉬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함의 정원이 모두 아래기라 임건이 아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종이 이를 아래였는데 함은 하는 것도 그늘에 없었던 일입니다. 도대간의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지 않는 형세로 보건대 반열에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위에서 헤아려 조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정원이 아래 말이 매우 지당하다. 나도 함언하는 것은 곤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제 이런 뜻으로 대관에게 답하였다. 과연 그래 임에서 아랫말을 따져묻는 것은 곤란하다 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0일 신효 네 번째 기사 유여림 등이 명 때문에 와서 전처럼 사피한다고 하려었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0일 신효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관이 아랜 일로 보건대 만약 실제로 대탐 대의적이 있었다면 임금은 시종이니 당연히 아래여야 하는 것이다. 대저 사람들이 들은 것은 각기 다른 법으로 이와 같은 일을 들었으며 의당 자발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이 그가 지적한 의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사피하지 말라. 또 조참 리에는 백관이 모두 모이는 것이니 입참해도 된다. 정원은 이 뜻도 아울러 말해주라.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황해도관 절사 김근사의 서장을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강도 이성과 이수문은 이미 죽었다고 한다. 경찰관을 보내려 했던 것은 조국은 손이 아비를 쏜 일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 단지 이 박방만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성 등이 도망하여 숨었을 때 허접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람 때문에 경찰관을 보낼 수는 없다. 이 공사를 해조로 하여금 속히 회개하게 하라.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0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경상도 김해에 검은 구름이 무지개처럼 생겼다. 그 구름이 길게 하늘을 가로질렀는데 즉시 소멸되지 않았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연일 사퇴했었는데 이때 이르러 상이 조현에 입참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또 조강에 나아가려 하니 대관이 사피하면서 아뢰기를 오늘 조참은 형세가 부득이해서 입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대관으로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 채 경연에 입시하는 것은 마음에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미 입참에 조참에 입참했으면 의당 경련에 입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경련에 입시하게 되면 대관도 내 마음을 알 것이고 나도 대관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전래에도 바이아로 사피하면서도 경련에 입시한 적이 있으니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1일 엠술 세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장령 원 계체와 정은 황헌에게 이르기를 근래 그대들이 시종의 말 때문에 연일 사피하고 있다. 임금이 과연 공격할 의도로 그런 말을 했겠는가? 틀림없이 그래 임하여 강하다고 우연히 한 말일 것이지만 분명히는 알 수는 없다. 만약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면 기뇨치 않은 일로 연일 사퇴하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일만 폐할 뿐 아니라 남이 보고 듣기에도 해괴한 일이니 그대들은 다시 생각해보라 하며 원 계체가 아뢰기라. 임건이 근래 일을 논할 때 정사의 소소한 일만 논할 뿐 대탐 대적은 빠뜨리고 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는 대간을 거론하지만 않았을 뿐이요. 실상은 그 글에 임해서 범연히 논한 것이 아닙니다. 대간이 책임을 잘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종이 논한 것입니다. 외론이라 할지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에게서 반론되었으면 대관으로서는 스스로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시종이 논했는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구차스럽게 직에 있으면 대관의 채통을 잃게 되므로 여러 날 면직시켜 주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면허를 받지 못해서 물러가 명을 기다렸던 것이며 진실로 번거롭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신등이 사퇴하는 것도 부득이한 것이니 속기 채직시켜 주소서 하고 황헌도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 대탐 대적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은지 여부는 알수 없다. 설사 이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들은 것은 각기 다른 법이니 시종으로서는 의당 말해야 하는 것이요 불분명하게 논할 것이 아니다.
또 임금이 대간을 공격하려 했다면 의당 본관과 같이 의논해서 논개해야지. 경솔하게 글에 임하여 단서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금이 아랜 뜻을 모르면서 경솔이 대간을 채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며 영사 이 요청이 아뢰기를 임금이 아랜 말이 범연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간도 임금이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저 조정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풍문을 맡고 있는 관사가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탐 대적을 받들였으면 대간이 임피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지만 어떻게 채직까지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간은 경솔이 채직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또 시종이 이미 말의 단서를 냈더라도 대간은 직에 나가 보고 들은 대로 거액하는 것이 안될게뭐 있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항은 아뢰기라. 대간은 보고 들은 데 따라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들었더라도 대간이 못 들었을 경우에는 사세가 거액할 수 없습니다. 신의 뜻에는 임금이 들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드러내어 거론해야지 불분명하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대간이 이 때문에 여러 날 사피하면서 직사를 피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채 드러내어 지적하고 있지 않으니 신의 생각에는 임금이 그러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진실로 불러서 물어보려 했었다. 그러나 말의 근거를 추문하는 것은 사찰을 해치는 것이기에 묻지 않은 것이다. 임금이 의당 스스로 와서 드러내어 말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상하가 지적한 바를 몰라 사람마다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 과연 온편치 못한 일이다 하며 이항이 아뢰기를 도하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어 인정이 답답해하니 반드시 지적하여 다 알게 한 뒤에야 인심도 편하고 대간도 직에 나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간을 채직시키더라도 사람들의 답답한 심정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데는 선후가 있는 것이다. 임금이 들은 것이 있다면 의당 거론해야 하는 것으로 대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이 11년 8월 11일 M술 네 번째 기사 형조가 조군손이 아비 시해한 공사를 회개하기를 아들이 아비를 시해한 것은 일련의 큰 변이요 업포를 강등시키고 집을 헐어 못을 만드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핵실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제거하지 않은 채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건선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자 그 어미가 달려가 포도장에게 고발 체포에 머리를 베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미는 아직 살아 있을 것이니 그간의 사정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관의 말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조의 의견은 경찰관을 보내고 싶지만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아뢰니다. 하였다. 이때 영의정 남근 좌의정의 요청 우찬성 홍숙이 마침 부름을 받아 빈청에 와 있었으므로 형조가 아랜 뜻을 의논하게 했다. 남건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과연 형조가 아랜 바와 같습니다. 사 증인은 죽었더라도 아비를 시해한 것은 큰 변괴이니 경솔이 버려둘 수 없습니다. 근처에 사는 백성들도 그 사건을 들어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정에서 놀라고 있다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속히 경찰관을 보내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경주의 말에서 사목을 만들어 속히 보내게 하라 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1일 M술 다섯 번째 기사 상이 사정들에 대해서 남건을 링견하고 묻기를 대간이 여러 날 사피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이는 임건의 말 때문에 이렇게 굳이 사피하는 것입니다. 임건이 진강하던 날 소신 역시 입시했었습니다만 대탐 대적이란 말만 들었을 뿐 지적하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대간은 매우 중요한 직임이니 이 일로 채직시키는 것은 논변치 못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람이 소문을 듣는 데는 선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이 먼저 듣고 경연에서 발언했으면 대간은 이에 따라 그의 캐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직에 나가면서 듣는다면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양사가 여러 날 동안 출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신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직에 나와 있으면서 시종의 말한 데 따라 그 핵해도 과연 안될게 없겠다. 내 생각은 대간이 임금의 의향을 안다면 직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언론하다
아랜 것을 따져 묻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묻지 않았던 것이다. 하여다 남건이 아뢰기를 이런 이런 의논의 단서가 반드시 많은 것이므로 신도 어떤 의논으로 절충시켰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인건이 대탐대적이라고 말했지만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마구 긁어대는 탐스러운 자를 지적한 것으로 그의 생각은 이렇게 단서를 놓으면 대간이 반드시 이에 따라 그의에 갈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대조 시종은 잘못된 일을 보좌하고 맞들은 일을 거론하는 것이 그 직임이므로 의례 드러내어 지적해서 그의 칼 수는 없습니다. 임금 앞에서 말했는데 말의 근거를 추궁받아 사실을 말하게 되면 이는 남의 허물을 적발하는 것이니 누가 말하려 하겠습니까? 뒤에 이를 아뢰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반드시 꺼려서 감히 말하지 않을 것이니 그 패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요청은 아뢰기라. 의당 임건에게 범연이 논한 것인가 아니면 지적한 것이 있는가 하여 만약 범연이 논한 것이다 한다면 대관이 반드시 안심할 것입니다. 하고 남건은 아뢰기라. 빠뜨리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을 살펴보면 진실로 범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묻는다면 사체가 손상된다. 임금이 스스로 아뢰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라. 말의 단서를 이미 냈으니 대가는 직에 나아가서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은 어째서 굳게 사표하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에게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채찍시킬 수 없다. 그러나 공격하지 않은 것인데다 말해 못하겠는가 하였다. 남건이 아뢰기를 대저 대가는 반드시 작은 노라도 없어야만 그 직책을 맡길 수 있으므로 지금의 사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관과 시종은 모두 국가의 일에 유익하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비록 대관이라도 자신들만 결백하게 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종이 못 들은 것은 대관이 논하고 대관이 못 들은 것은 시종이 말해서 국가의 일을 옳은 길로 귀착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한번 관계된 의논이 있다 하여 곧바로 모두 사피하면서 기어이 윤호를 얻으려 할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1일 M술 6번째 기사 상이 대관을 명수하고 전교하기라. 이미 대신과 의논한 바 대신도 직에 나가야 된다고 한다.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대관이 명을 듣고 와서 아뢰기라. 대신들은 대간을 자주 채찍하는 배단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지만 신등은 결단코 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주 아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에 다시 물러가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물러갔다. 상이 또 명소하였으나 오지 않았다. 홍문관 부제 김유 등이 아뢰기를 근래 드러나게 탄핵할 사람이 있는데도 대간이 그역하지 않아 물론이 있었기 때문에 임건이 아랜 것입니다. 따라서 대관이 연일 사퇴하는 것도 물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동안 직사를 폐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채찍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드러나게 논박받고 있으면 채찍시키라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1일 M술 7번째 기사 손중돈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한형년을 공조판서로 조옥권을 대사헌으로 박윤경을 대사간으로 남세웅을 지비로 심사순을 사간으로 허흠 심의흠을 장령으로 홍석견 김기를 지평으로 송념을 헌납으로 송순 강윤권을 정원으로 임명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1일 M술 8번째 기사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관 심사순이 아뢰기라 대사관 박연경이 외방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납 이하를 신이 혼자서 서경할 수 없습니다. 채찍시키소서하니 전교하기라 채찍시키도록 하라 하고 임추를 대사관으로 임명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관 심사순이 아뢰기라 대사원은 진실로 가려서 임명해야 하는데 조옥권은 명망이 가벼워 합당치 않습니다. 정은 강윤권은 간관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울러 채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동료에게 논박받았으니 모두 채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성운을 대사원으로 심광원을 정원으로 임명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4일 을측 첫 번째 기사 한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식대로 문서전과 연원전에 몸소 제사하였다. 이어 선원전에 나아가 사비를 거행하고 봉심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에 일을 하려였다. 또 아뢰기를 전일 서울에 무신 제상의 숫자가 적고 위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 무신 수령을 바로 채직시켜 올라오게도 했었습니다. 경주는 무신이 아니더라도 임명하여 보낼 수 있으니 부윤에 임명된 윤희평을 채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윤희평에 대해서는 서울의 무신 당상관이었기 때문이니 아랫말이 지당하다. 그러나 경주는 큰 곳이고 윤희평은 무신이지만 잠옷 학식이 있으니 반드시 이런 사람을 임명해 보내야 한다. 나머지도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한머리가 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관압사 형조 참의 윤지형이 경사에 갔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장헌부사 장언량은 변방에는 쓸만하지만 내지의 수령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수원의 일은 인륜의 큰 변괴이므로 업포를 강등시키는 것은 바로 백성에게 큰 변이라는 것을 보이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김창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은 구차스럽습니다. 황필은 본디 덕망이 없어 사림의 경실을 받고 있으니 대사성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조판사 한형윤은 본디 물론이 있었으니 육경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울러 채직시켜서 쌓였으나 모두 윤회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김해의 어떤 여인이 딸세 쌍둥이를 낳았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해 일을 아뢰었다. 또 동지 동사가 아뢰기를 삼척부사 우윤공은 성품이 본디 탐욕스럽습니다. 전에는 잘못된 것이 있어 위장에도 임명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주 수령에 임명되었고 관리에 올 때는 많은 물품을 가져왔으니 탐욕스러운 증상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충청도 수사 신옥형은 전에 충청 병사로 있을 때 마침 군적에서 노인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삭제의 액수를 많이 거두어 드렸지만 마침내 남김없이 사적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람된 일이 매우 많습니다. 동지 유민은 전에 충청도 병사로 있을 때 군졸들에게 마구 긁어들여 진발이를 많이 끌고 왔었습니다. 이세 사람은 탐욕스럽고 파렴치하니 모두 파출하여 사판이 깨지 못하게 하소 쌓였으나 모두 윤회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황필 윤 희평과 수원의 일은 아랜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회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밤에 동방에 불 같은 운기가 있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상이 왕자군 부마 등을 경애로 아래로 불러 왈속이를 관람하고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0일 신매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0일 시험 및두 번째 기사 봉상시 정 유인규를 황해도에 사옹원 정 한윤창을 강원도 내섬시 정 김인선을 충청도에 전한 임건을 경상도에 사인 장수문을 함경도에 봉래 강현을 평안도에 보내어 금년의 지위상을 살피게 하였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0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아뢰니 장언량 유희정은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1일 MC인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1일 MC인 두 번째 기사 원계철을 홍문관 교리로 조종경을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1일 MC인 세 번째 기사 한무리가 희미하게 졌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저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2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2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회령부사 김철수는 경력이 없는데도 갑자기 이 품에 올랐으니 개정하소서에서는 아울러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핸무리가 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계복을 들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왕자 부마를 경애로 아래 불러 모아놓고 관사하였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경기 영평 양주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강호도 삼척에도 우박이 내렸고 양구에도 내렸는데 일척쯤 쌓였으며 양양 간승에는 눈이 내렸다. 경상도 울산 등 다섯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가다 지평 조종경 정은 심광은이 전의 일을 논개하니 신옥형 우윤궁 우윤공 유미만 파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조종경이 아뢰기를 근래 종친을 접하는 때가 드물기 때문에 홍문관에서 소진하기까지 했으니 진실로 접견해서 우예를 도타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는 사형을 결단했는데도 왕자 부마를 인견하고 관사했습니다. 평일도 매우 많은데 사형을 결단하는 날 접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몹시 놀라면서 이르기를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어제 계복을 청리한 뒤에 명사한 것이 아니라 전에 이미 명했었기 때문에 사형을 결단한 것을 잊고 우연히 한 일이었다. 이는 참으로 무심한 짓이었다. 함에 심언광이 아뢰기를 임금이 아래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석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께서 무심히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뒤에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계복을 청리한 뒤에 직무하지 않는다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경연에 나아갔었다. 사형을 결단하는 날에는 직무하지 않는다는 정례가 있다는 것은 상하가 다 함께 알고 있다. 따라서 계복한 날도 사형을 결단한 날의 예에 따라 직무하지 않은 예가 있다면 역시 상하가 다알 것이다. 계복한 날에도 직무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가? 지금 왕자 등을 인견한 것은 악을 연주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계복한 날에는 직무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옛말에 이 날에는 임금이 그 악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직무하지 않은 것도 이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복한 날에 혹
경륜에 나아가기도 했으니는 실제로 진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복한 날 진무하지 않는 전례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영해부의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6일 정측 첫 번째 기사 우의정 권균이 병으로 정사하기를 신이 근래 병세가 침중하니 중임에서 해명시켜주소서. 성상께서 말미를 내리시어 병을 조리하게 해주시면 성은이 하에 갔겠습니다. 신은 숙한인 간질 때문에 해마다 침 맞고 뜸 뜨면서 마지못해 사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 많은 데다 고질병이 겹쳐서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혈기가 고갈되었고 숙한인 간질까지 겹쳐 발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치료를 해봤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는 신의 복이 과분한 데서 온 소치입니다. 천도는 차면 기울는 것이고 그릇도 가득 차면 넘치는 것인데 신의 복이 이미 극도에 찬것 같습니다. 병이 골수에 스며으니 당연히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을 조리할 수 있는 데가 아니면 물론 신이 먼저 누운 지도 2순이 넘었습니다. 신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겠지만 마음은 감히 잠시라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짐을 벗겨 한가히 지내면서 안심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말미를 도와주도록 하라. 단 대신에 사직이니 불륜 비답을 지어 아뢰라 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도성지 유보가 아뢰기를 우의정 권균의 병세가 그늘 더욱 침중하다하니 의원을 보내어 증세를 묻고 약을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내의를 보내어 병의 증세를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합당한 약을 내 의원으로 하여금 제조해서 하사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내의원 직장 박세거가 권균의 병 증세를 써서 정원에 올렸다. 정원이 이어 아뢰기를 권균에게 불륜 비답을 내려야 하는데 숙배하는 예도 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로 보면 병세가 위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세가 과연 위중하다면 박세거에게 곁을 떠나지 말고 간호하게 하는 한편 또 약을 제조해서 보내게 하라. 또 비답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니 과연 평상시의 경우와는 다른 것 같다. 이미 말미를 주었으니 불륜 비답은 우선 정지하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정원에 효유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우의정의 병 증세가 지극히 위중하다고 한다. 전례에 따라 좌승지 조방언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라.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장원이 의금부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 인성이 삼촌 승모 공씨를 구타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전리는 공조에는 공씨가 인성의 집 밖에서 인성의 머리채를 감아쥐자 인성이 애걸했다고 했고 공씨 계집종의 공초에는 자기 주인이 인성의 집에 갔더니 인성이 머리채를 감아쥐고 구타한 뒤 달아났으므로 공씨가 뒤쫓아가 밖에서 인성을 붙들었다 하니 이것으로는 구타의 여부를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의 공초에는 집이 매우 협소해서 다섯 간뿐이기 때문에 뇌외가 없다 했으므로 조사해 보니 과연 다섯 간뿐으로 뇌외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이 어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촌 승무를 구타하고 안 하는 것이 집을 크게 달린 것이 아니다. 인성의 전리는 구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씨의 계집은 구타했다고 하니 이는 필시 자기 주인을 비호해서 한 말일 것이다. 과연 집이 작아서 구타하지 않았다고 핑계댄다면 공씨의 상처가 너무 크다. 의당 상처가 난 이유를 고액한 뒤에 처결하도록 하겠다.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상세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전도실록 57권 증정 21년 8월 27일 병 무인 세 번째 기사 밤에 번개가 번쩍였고 서북방에서 천둥 쳤다. 전도실록 57권 증정 21년 8월 2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경기 파주 광주와 황해도 해주 등 일곱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전도실록 57권 증정 21년 8월 2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의금부당상 장승손 이항 등이 아뢰기라. 이 인성의 이런 상의 분부에 공시의 상처가 매우 많으니 고유에 큰뒤 처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시가 먼저 인성의 집으로 갔으니 그 뜻은 틀림없이 싸워서 상해를 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 공시의 개집 전 공초에 공시가 먼저 인성을 잡고 힐문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는 공시가 인성을 모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인성이 붙잡고 싸우다가 구타에서 생긴 것 같기도 하여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린과 각개인의 공초를 보건대 인성의 전린은 인성이 공시를 구타하지 않았다 하고 공시의 계집종은 처음 형조의 공초에서는 인성이 공시를 집 밖에서 구타했다 하였다가 뒤에 본부의 공초에서는 집 안에서 공시를 구타했다 하여 그 말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쉽게 인성의 집을 가보게 했더니 정원은 없이 다섯 간뿐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자 비호에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공시의 상처도 터진 데가 없이 부르죽죽한 색깔 뿐입니다. 원점으로 헤아려 보건대 공시가 먼저 인성의 집으로 갔으니 인성을 모해하기 위해 만든 상처인 것 같습니다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라. 공시의 상처가 부르죽죽한 색깔 뿐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를 고백할 수 없다면 인성의 이런 의단 공사의 의거 조처해야 한다 하였다. 전조실록 57권 증정 21년 8월 2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경량관이 입시하리 할때 천둥 쳤다. 상이 어좌에 올라 수강하기가 미안해서 승지 정옥형을 명하여 특진관 손주 윤세호와 의논해서 아뢰게 하였다. 드디어 같이 아뢰기를 천둥 친다고 경련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신등은 못 들었습니다. 아니 상이 강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석강에 임시해서 천둥이 쳤다. 천둥 치면 경련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전일 의논이 있었던 것 같았다. 때문에 경영관에게 물었더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천둥도 그쳤기 때문에 경련에 나아갔던 것이다. 대죠. 천둥 치면 경련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의자에 걸터앉기가 송구스럽기 때문이다. 전일이라는 뜻으로 아래에서 아뢰었고 위에서도 경련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전교가 있었다. 그러나 그 연월을 기억할 수가 없으니 근거가 없는 것도 같다. 정원일기를 고증하여 아뢰라 하였다. 증조실록 57권 증종 21년 8월 28일 김여 세 번째 기사 미시에서 신시까지 우박이 내리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다. 남방에서 바람 불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증조실록 57권 증종 21년 8월 28일 김여 네 번째 기사 경기 양근 풍덕 고향 교화에 크게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비와 우박이 내렸고 충청도 무니에도 비와 우박이 내렸다. 전조실록 57권 증종 21년 8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57권 증종 21년 8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정원이 김효년에 의논한 바 우레칠 때 전좌하여 진무한 일을 고증해서 서게 하니 김효년 7월 19일에 상이 이르기를 우레칠 때 걸터 앉아 아래 사람을 접하기가 미안하고 경연 때도 걸터 앉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성종조에서는 경연을 정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한층이 아뢰기를 천둥이 어찌 경중이 있겠습니까? 우레칠 때 진무하는 데 대한 편부를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전을 고증해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때 아닌 때 우레치는 것은 바로 죄변인 것이다. 의당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그러나 천둥에도 대수가 있으니 때에 따라 짐작해서 조처하는 것이 역시 옳겠다. 고전을 고증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전교하기라. 전일 의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서게 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기억력 좋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삿강이 나아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삿강이 나아가다. 시강은 관원 기체가 아래기라. 청백리 자손과 충신의 후손은 아울러 녹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근래 녹용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이는 세교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세는 공신이 너무 많아서 그 자손을 다 벼슬시킬 수 없는 형편이지만 선왕조에는 원훈의 처자들을 수시로 존문하기도 했으니 돌보고 우대하는 도리가 지극했습니다. 이점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창백리의 자손은 이미 녹용하라고 명했지만 예조에서 문엄만 서용하고 있을 뿐이 이 여흥을 거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염치두가 땅에 떨어졌으니 이들을 녹용하여 후한 무치한 무리들을 격려시켜야 한다. 하매 원계체가 아뢰기라. 지난해 경기 지방에 흉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공신전 직전을 줄여 그 세금을 국세로 징수했습니다. 이는 필시 유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짜낸 계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신과 현자의 후손은 의뢰후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옛 제왕의 덕이 있느니와 어지니를 높이고 본받은 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는 부득이 대신과 의논해서 조처한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예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특진관 안윤덕이 아뢰기라 지난해 혹심한 흉년이었으므로 유사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녹봉을 줄이려 했었는데 대신이 의당 품계가 높은 사람들의 녹봉을 줄여야 한다 하니 상께서 줄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대여 해줄 종곡을 마련할 계책이 없었습니다. 마침 상공이 대궐에 나와 있었으므로 상께서 상공과 의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공신전, 적전, 별사전의 세금을 국세로 징수하여 종곡을 마련하기로 하니 위에서 어렵게 여기셨으나 부득이 따르셨습니다. 그래도 태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씨로 수납해야 할 곡식 가운데 쌀 1천석을 국세용으로 전환시켰지만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사도씨의 곡식은 공상하는 물건이므로 유사가 곤란하다고 아뢰었습니다. 모두가 부득이한 조처였습니다. 또 저관은 이미 녹직전을 받았으니 6품 이상의 녹봉에서 한 석씩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축적될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1천석에 이릅니다. 또쌀한대 공상할 것을 반대로 줄인다면 1년 동안에 남는 것이 4천석이 됩니다. 신이 전일 다 계산해보고 이런 의견을 아뢰었습니다만 대신들의 의논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신은 국가와 기쁨과 슬픔을 같이 했고 산하 대리어의 명세가 있으니 진실로 그 자손을 후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신전의 세금을 국세로 징수한 일은 경기의 백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처였습니다. 지난해 논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차, 다행히 황해도의 밭곡식이 잘 익었기 때문에 경기 백성이 그리로 흘러 들어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금년에는 논곡식은 좀 여물었으나 밭곡식은 전혀 여물지 않았으니 어떤 계책을 세워 이 백성을 살려야 할런지 암담합니다. 지금 수확할 때를 당했어도 백성들은 오히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곡식의 수확은 비록 풍년일지라도 그것으로 공부와 농향에 충당하기도 바쁜 실정으로 굶주림에 이르지 않은 것은 실제로 밭곡식의 풍년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밭곡식이 이렇게 여물지 않았으니 회사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5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남세웅 정언 심광언이 전의 일을 논하니 심순도와 최광륜의 일은 아랜대로 윤허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 이유청이 아뢰기를 허수는 이품 제상이지만 백성을 다스린 데 적합한지를 신은 모르겠습니다. 허순이 아니라도 황주에 임명할 만한 사람이 많으니 채직시켜야 합니다. 김철수는 무반 가운데 쓸 만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채직시킨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품계를 올려서 보내야 하니 개정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한 형류는 물론 있기는 했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니 어찌 공조 판사가 될수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허수는 이 품에 바늘에 있으니 황주는 풍계보다 낮추어 재수하는 것이므로 윤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황주는 큰 것이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지금 마침 정사가 있으니 채직시키라 하였다. 진조실 57권 중종 21년 9월 15일 9월 5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이조가 사옹원 참봉의 의망을 아뢰니 낙점하지 않고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는 모두 패조 때 죄를 받은 사람들이 자손이다. 청백리 자손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떤가 하며 판서 허괭이 아뢰기를 신등의 뜻에도 청백리 자손을 의망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받은 사람들의 자손은 부록이 있고 청백리 자석은 부록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고 박인양에게 낙점하였다. 의망했던 사람은 다음과 같다. 박은의 아들 박인양, 김창령의 아들 김만균, 조위의 아들 조사우, 강형의 아들 강속, 이극증의 손자 이수충이다. 병조판사 긴급히 아뢰기를 충청도 수사는 을에 가려서 임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수령도 아울러 의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청한 신등의 뜻은 남원 부사 김수연에게 있었습니다. 수연은 벼슬이 있으면서 부지런하고 삼가서 창백리가 되었으므로 이 사람을 의망하려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더군데 형조의 주문을 받고 있다기에 의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5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유관을 승정원 우부 승지로 최홍제를 홍문관 정자로 임명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7일 성해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홍경림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 도내의 농사를 살피고 있는데 좌도는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전반기에 가물다가 후반기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한 데다가 늦게 많은 물이 져서 물에 잠겼던 탓으로 이삭이 패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잇따라 서리가 내려 이삭이 팬 것도 결실이 되지 않고 있으니 백성들의 생활이 실로 우려됩니다. 서리가 내린 뒤에 재상을 조사해서 개문하고자 합니다만 호조에서 예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서리로 인해 재상에 대해 면세 조처를 해주시면 만분의 일이나마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아뢰니다. 당초에 재상 때문에 실랑했다고 아뢴 것은 16골이었습니다만 지금 순찰하면서 살펴보니 실랑하지 않은 골이 없습니다. 아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아랫말로 호조에 효유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봄에 농사짓는 것을 살펴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살펴 모자라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모두 백성을 위한 일이므로 임금으로서는 의당 거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근래 해마다 사고가 있어 거행하지 못했었다. 지금 대관이 시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남은 인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에는 서교로 관가하러 가겠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이 의주 만자강 이쪽으로 와서 군병을 구타하고 군장을 약탈해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조가 요동에 글을 보내어 급주시키게 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조그마한 일 때문에 혹큰 헌단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야인들은 지경이 우리와 서로 접해 있어서 늘 노략질할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강의 상하 연변에 몰래 배를 만들어 두었다가 틈을 노려 금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국경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노략질하기 위해 배를 만들어 몰래 강 이쪽에 정박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본도관찰사가 아뢰기를 밤중에 파지선을 타고 와서 약탈해 갔다 했는데 이 배의 출처가 매우 황당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동팔참에 새로 중국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가 매우 먼데 어떻게 의주의 경계를 넘어와서 감히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뜻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혹 사산일로 몰래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어 약탈당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실로 판별하기 어려운 일이니 따로 이래 능숙한 조관을 보내어 상세히 추열, 사실을 조사해서 계문하게 하소서. 그런 뒤에 조정에서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선교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공사를 청원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문범은 지난 이미 세 차례나 형신을 받았으니 만약 다른 일이라면 의당 조사에서 판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경은 죄가 무겁고 또 근래 끝까지 추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사대부가 이미 세 차례나 형신을 받았는데 또 형신을 가해야 되겠는가? 정부 난관을 불러 의금부와 합자해서 의논을 모으라 모게 하라.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었으나 연하지 않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0일의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망원정에서 무죄를 시험해 볼때 보사와 소혁을 둘로 나누어서 동시에 같이 쏘게 하라. 보사는 한 차례에 화살 한 개씩 쏘고 소혁은 한 차례에 화살 5개씩 쏘게 하되 모두 세 차례 등급을 정하도록 하라.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정옥형에게 전교하기를 선전관으로서 사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써서 아뢰라 하니 옥형이 즉시 초서하여 아뢰었다. 상이 8인까지 낙점하고 이르기를 사인은 이쪽 사인은 저쪽에서 산세와 물세를 쏘아 잡아 가지고 오는데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라. 그들의 무죄를 보고 싶다. 그러나 까마귀 까치나 소리개는 쏠지 말도록 하라 하고 도승지 유보에게 전교하기를 어떤 여자가 물건을 이고 강가에 오래도록 서 있으니 사유를 물어보라 하니 유보가 즉시 사람을 시켜 물어보게 하였다. 아뢰기를 남새밭에 심은 수박과 가지가 매우 크고 맛있어서 바치려고 한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인이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성심으로 가지고 와서 바치려는 것이니 사옹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라.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배를 상으로 주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백성이 서운하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0일의 신묘 세 번째 기사 내금이 김세적이 꽁한 마리를 쏘아 맞췄고 선정관 김윤형은 물오리 한 마리를 쏘아 맞춰 상에게 올렸다. 전교하기라 이들에게 술을 내리고 별조공 일장식을 내리라. 꽁과 물오리는 상옹원에 내리라 하고 상이 호산 추경에 대한 칠언 율시를 지어 손수 썼다. 전교하기라. 호종은 인우는 문신 무신을 막론하고 모두 이 운에 의거 지어 올리라 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유보와 사관을 뜰로 올라오라 명했다. 이어 정광필, 남곤, 이효창, 권균, 장순손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듣건대 성묘에서 타위하실 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요약을 가져와 바치니 받으라고 명하셨다 한다. 오늘 어떤 여자가 물건을 이고 강가에 오래도록 서 있기에 물어보았더니 남새밭에 심은 수박과 가지를 가 바치려고 한다 했다. 나는 처음에 받지 않으려 했었으나 백성이 성심으로 가져와 바치는 것이므로 받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래 없던 일이니 대신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백성에게는 진실로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물건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을 받는 것이니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0일에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밤에 동북쪽에
번갯불이 번쩍이었다. 증조실록 57권 증종 21년 9월 1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형조가 아래였다. 지금 황해도 추고 경찰관 김선이 아랜 발을 보건대 조근 선우 일은 이미 다 추열했는데 그가 아비를 죽인 사실이 명백하니 노범근의 예의에 따라 주의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수 없어 엿쫓는 것입니다. 또 조근손을 체포한 자들은 모두 배천에 있으므로 그들이 상격에 대해서는 이미 개임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강도로 조근손과 공모하여 근손의 아비를 죽였던 자이다. 체포한 사람들은 이천에 있기 때문에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상격의 절차를 마련해서 개문하게 하자고 황해도 관찰사가 개청했습니다. 지금 김선은 황해도에 있으므로 이천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김선을 강원도로 보내어 관찰사와 같이 의논해서 상격을 마련해서 개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근손은 아비를 시한 일이 분명하니 노범근의 예의에 의거하여 주의를 정하도록 할 일로 형조가 문안을 만들어 정부에 보고하라. 또 김선을 강원도로 보내어 상격을 마련하게 하는 일도 형조가 공문으로 만들어 아뢰라. 그리하여 결재를 내리면 이를 즉시 이행이 하도록 하라 하였다.